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만큼 더 받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해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2024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르게 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2023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었는데 작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2024년 1월부터는 월 평균 2만 2,310원이 올라 64만 2,025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 2023년에 월 최대 32만 3천 원을 받았지만 올해 2024년은 월만 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628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작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3.6%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엔 전년도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2023년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이 일제히 5.1% 올랐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